안녕하세요. 2021 문화도시 초성사업 만화이븐 문화도시 부천 만화가의 맛집 MC를 맡은 맛객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부천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만나서 특별하고 맛있는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 게스트요? 네, 특별 게스트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MC 된 지 1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만화가들의 맛집인데 맛집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부천 업미동 주변의 골목 또 소개하고 그 골목의 문화도 소개하고 아무튼 다양하고 볼거리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오늘 여러분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이정원입니다. 오늘 뭐 어디 소개시켜 줄 건가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네. 원미동에 저희 작업실이 있거든요. 네네. 만화창작 스튜디오라고.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네. 가시면서 보시는 길들이랑 네. 그다음에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출발해 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상상거리라고 하는데 한번 저쪽 같이. 상상거리요? 예. 만화 도시답게 또 상상거리도 있네요. 오늘 이 상상거리에서 네. 뭐 꼭 뭐 가볼 만한데 네. 그런 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만화가니까 네. 저쪽에 가면 뭔가 만화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은 상상이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만화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예, 같이 가시죠. 네. 책이 엄청 높게 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네. 만화책이네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작가님 네네. 이름을 보니까 네. 아주 저희 어렸을 때 보던 만화부터 요즘에 유명한 웹툰 작가님들 것까지 이렇게 와. 예. 정원 씨 한번 서보시죠.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작가님, 네? 광장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젊은 그런 도시 느낌이 나요. 네, 부천이 되게 네. 뭐 오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구 81만의 대도시이기도 한데요. 81만. 네, 네. 역동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네. 젊음이 살아있는 그런 움직이는 네. 활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쪽도 구경 가실까요? 가요? 네. 저기 누덕도사 도사님이 계시고요. 저쪽에 제자 머터리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벽화도 만화로 되어 있고 부천이 만화 도시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네. 것 같습니다. 대로변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물이 되게 맑아요. 네, 여기가 네. 이급수예요. 그래서 되게 맑고 네. 여기 자연적으로 사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고 예, 아니, 물고기도 많이 저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네. 위에가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서 네, 위에는 네. 도로 역할도 하고 카센터, 네. 카센터 거리로도 활용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하수도로 이용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생태 하천을 만들어서 네. 이게 네. 청계천의 한 70분의 1 정도의 유지비로 거의 유지비 안 들다시피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시사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환경 친화적인 자연 생태 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천 만들 때 네, 네. 이렇게 여러 부천 시민들의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네. 참여와 희망의 벽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 어린이들, 어른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네. 신곡 처원을 만드는데 일조해서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기 원미 초등학교. 네. 벽이 이렇게 쭉 만화로 되어 있어요. 만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추억의 만화부터 저쪽 끝까지 만화 캐릭터들이 쭉 이어져 있네요. 네. 여기 나오는 만화들은 네. 부천을 배경으로. 부천을 배경으로? 네, 그렇게 그린 작품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책 보면 굉장히 혼났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안정적인 직업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꿈꾸는 그런 거에 된 것 같아서 좋고요. 우리가 가는 곳 이름이 원미동이거든요. 원미동. 네. 원미동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양기자 선생님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 하면 열이면 한 아홉 정도는 원미동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원미동 사람들 또 거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미동 사람들 거리가 있어갖고 이제 같이 가서 보시면 아 이게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낄 그러면 수 있으니까. 뭐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벌써 좀 느낌이 달라요. 저기 보면 요즘도 저런 게 있네요. 목욕탕인데 목욕탕 굴뚝이 있어요. 이발소 이 돌아가는 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골목이네요. 네, 뭔가 만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레트로 느낌이 물씬 나는 이 골목을 여행을 했는데 다음 목적지는 우리 레트로 느낌 나게 한번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병합 그건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떠나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 이런 데가 있네요. 복수 공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뵙네. 그건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국수 다 만드시는 거죠? 네. 하고 이제 아들도 도와주고. 옛날 국수잖아요. 뭐 옛날 국수는 어떤 뭐 특징이 있나요? 옛날 국수는 이제 건조도 틀리고 또 이제 대량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좋은 재료로 하니까 이제 맛도 틀리고 드셔본 분들 또 사실 찾고 다음에 또 국수 많이 사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작가님. 네. 여기가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원미동 사람들 그 소설을 기념해서 만든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쪽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천 만화창작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현재 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제 작가들의 모임 이름을 100만인이라고 지었었어요. 100만인. 100명에 가까운 작가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래서 100만인이라고 지었던 것 같은데 아마 100명까지는 안 돼도 몇십 명의 작가들이 이제 각자의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몇 군데 여행을 했는데 많이 걸었더니 이제 출출해지네요. 네, 드디어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화가의 맛집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만화가의 맛집으로 고! 고! 많이 배고프시죠? 배고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저희 맛집 이쪽입니다. 야,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이제 막객이잖아요. 아, 네. 네, 딱 보니까 이 집 주인장은 백씨네, 백씨. 그리고 간판을 보니까 맛이 느껴져요, 맛이. 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들어가서 직접 드셔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저는 순댓국을 할게요. 저는 그러면 순순댓국으로 먹겠습니다. 순순댓국. 네. 오소리감투 어때요? 예, 오소리감투가 뭐죠? 오소리감투. 이 오소리감투는 이 돼지이. 돼지인데 식감이 아주 좀 쫄깃쫄깃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믿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순댓국이랑 순순댓국 차이 아세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 순댓국은 뭐 돼지 뭐 고기도 들어가고 머릿고기 들어가고
순순대국은 오로지 순대만 들어가고. 어, 역시 여기는 그래서 네. 순대국이랑 순수대국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네. 꼭 이렇게 순순대 아니더라도 네. 순대국에서 뭐 조금만 빼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주방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아, 좀 귀찮아서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네. 그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없고 이제 겉절이 김치 같은 경우도 매일 담그셔서 네. 여기 올 때 순대국도 맛있는데 네. 김치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맛집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여기는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그렇고 네. 좀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내고 싶을 때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잠시 살펴봤더니 네. 굉장히 정갈하고 정리 정돈을 지금 잘 해놨어요. 단골집 음식하고 어머니 음식 공통점이 네. 뭔지 아세요? 맛있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 비슷한데 네. 단골집하고 어머니 음식 공통점은 무한 신뢰. 아, 어, 믿고 먹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여기는 뭐 방송 촬영하러 이제 문의도 많이 왔었다 그래요. 여기 촬영하러 오고 싶다 그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촬영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방송을 촬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 만화가의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특별하게 촬영을 허가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야, 사장님 존경스러우신 분이네. 네. 자, 드디어 이제 음식이 나오네. 자, 마스크를 벗고. 예. 간은 서비스인가요? 네네. 와. 소금 있으니까 덜어서 찍어주세요. 네네. 한번 보시죠. 네. 김이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오, 진짜. 네, 네. 맛있겠습니다. 간의 본연의 맛은 있고 그런 좀 뭔가 좀 잡내라든가 비린내 그런 건 없네요. 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참기름에 우초 끓인 거긴 한데 네. 한번 드실 수 있게 참기름 좀 끓여드릴게요. 네네네.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오,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떡볶이집에서 순대를 시키면 이제 같이 오는 그런 것 중에도 이게 있는 거죠? 이 김치가 이제 매일 담근다는 그 김치잖아요. 예. 잠시만. 17,000원인데 양이 굉장히 푸짐해요. 여기가 가격 대에 비해서 뭔가 푸짐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같은 한 끼 식사를 할 때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 오는 곳이 여기기도 해요. 네, 점이. 우와. 예.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국물을 깔끔하게 냈어요? 아, 아무래도 정성과 이제 올해 경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정성만으로는 낼 수 없는 그런 뭔가 경력이 느껴지는데. 오리지널 국물 맛을 봤으니까 이제 좀 양념을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예. 새우젓도 좀 넣고. 네.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칼칼한 거 좋아하니까. 네. 고추를 또 넣고. 그리고 다대기.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어? 어떤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깍두기를 두 개 정도 넣어줘. 오.
이 순댓국 뚝배기 이제 국물이 좀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살짝 낮춰주기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밥을 말아서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은, 예.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멋진 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뜨거워서 막 먹고 싶은데 빨리 못 먹으면 조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들깨가루, 예.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넣어서 드시면 드시고. 저는 한번 먹어볼까요? 예. 이따가 나중에 넣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맛을 보니까, 네. 평소에 먹던 맛 그대로인가요? 네, 여기는, 네. 언제 와도 그냥, 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평소에도 맛있었고 오늘도, 네. 맛있었어요. 아. 네,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대를 하고 왔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집인데, 저는 항상 맛있게 먹는데 이제 같이 오시는 분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은 저도 참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고, 네. 와서 먹으니까 맛도 더 좋네요. 오늘 정말 즐겁고 맛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아,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만화가의 맛집으로 제가 이렇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 만화입은 문화도시 부천 만화가의 맛집 백반의 푸른 순댓국 빨려.